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JP모건은 지금 소형주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소형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많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연말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잔존해 있는 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재 소형주를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표현입니다. 이 애널리스트 펜딕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질이 높은 대형주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투자 인사이트용으로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 소식들 모아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외교 부장과도 만난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업계 안팎으로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교부 수장이 외국 기업인과 1대1로 회동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미중 간의 긴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테슬라의 디커플링 현상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느 정도 이익을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오늘 장중에 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놓고 웨드부시에서는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 장중 또 4% 상승을 보여준 또 다른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다. 포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프리스가 포드와 관련해서 매수 상향 의견을 내걸면서 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포드 자동차를 유보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목표 주가라는 $13에서 $16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포드가 보여줬던 전략적 변화가 앞으로의 경쟁사와의 간격을 좁힐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업계에서는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포드 안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이런 경쟁 업체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팀을 꾸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업 내부와 외부의 인재까지 포함한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만약에 포드의 로드맵이 모두가 원하는 대로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는 100% 넘는 급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테슬라와 포드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현기차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도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된 현대와 기아차.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틱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훔치는 방법을 담은 여행이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에 현대차에서는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도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출시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량은 7%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도난 방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차량이 현재 80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차량까지도 도난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난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양사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유의하고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